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킨 이유는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들을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솔직한 진실들을 다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 3월 9일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점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불필요한 오해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공연 자체는 제가 주최를 한 공연이 맞고요. 뭐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제가 다 뭔가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 저도 미숙한 부분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저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당연히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번엔 자체적으로 제가 급작스럽게 준비를 하게 된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어차피 저에게는 다뭐 똑같은 팬 여러분들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다 하고 이해를 바라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제가 학엔터라는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그쪽에서 저에게 무슨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저의 친구들, 가족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일 뿐 제가 지금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말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혼자서 스스로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지금 모든 일들을 제가 혼자서 다 전담해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빨리 만나 뵙고 뭔가가 좀 시작이 되어야만 이제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오류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화가 나고 뭔가 이해를 못할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치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게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기적이었다면 그것도 죄송한 부분이고 그래도 무대만큼은 정말 확실히 준비해서 정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오로지 다 제가 모든 주체부터 시작하고 진행한 과정까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그낮 공연이 학엔터에서 공연을 해서 뭐 그렇게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녁에 공연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떻게 해서든 공연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지금 스펙트럼이라는 이제 그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떴었는데 공지 그 포스터에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처음부터 조율 중이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스케줄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의 타임이나 다른 가수분들의 타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시간을 넓게 잡아놓은 상황이었고요. 큐시트 자체를. 그거를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그냥 알차고 꽉 찬 공연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하겐터에 대한 오해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 거지만, 저는 1인 기획으로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든 전 여러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이번 공연 때 저의 실수인 것 같아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네, 그런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제가 미안하고, 팬 여러분들한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네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게 모든 일을 진행하고 플랜을 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 진심은 그냥 오로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뭔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연출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김으로써 저도 또 한 번 느낀 게 많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보시는 것들,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걱정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만들 거고요. 절대 오해 같은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뭐 하겐터에서 저한테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다 계획을 하고 제가 항상 그 상황마다의 모든 일들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는 제가 부산에 지금 있다고 해서,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부산에 있다고 해서 뭐 영영 서울에 가지 않고 외국에 가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다시 한번 그 지금 여러분의 공지가 계속 번복되고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의 문제고 저의 잘못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말로도 뭐 이게 안 되겠지만은, 네,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답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공연부터 시작해서 모든 플랜과 일들은 다 제가 정했고, 다 제가 스스로 움직였고 참여를 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네, 어떻게 해서든 제가 좋은 모습으로, 네,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네, 이번 3월 9일에 하는 공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네,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좀 답답한 부분이 계시다면은, 네, 이 공연 자체를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밤늦게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일단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네, 여전히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노래를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저는 지금 제 혼자의 힘으로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혼자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